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그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를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애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예, 엘리사 행전, 엘리사 이야기 오늘 두 가지 에피소드가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엘리사의 그 제자들, 선지자 제자들이 이제 엘리사와 함께 거할 처소를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어두워져 갈수록 또 엘리사의 영향력이 커져갑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 이제 선지자의 생도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따르는 이들이 젊은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영향력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난하고 가난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선지자 생도의 또 그 안에 그가 죽고 과부가 된 이들 그들의 궁핍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과 함께하면서 궁핍해진 이들을 돕는 그게 세컨 잡이 아니고 메인 잡이었습니다. 엘리사 행전, 엘리사의 사랑의 기적 이야기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이야기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각보다 작고 디테일합니다. 세계 선교, 뭐 세계를 바꾸는 것, 아프리카를 바꾸는 것, 또
세계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하나님은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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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드러내는 일을 저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러한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요단에 가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곳을 세우십시다. 엘리사가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다가 선생님들이랑 같이 가셔야죠. 그래서, 그래? 그리고 같이 갑니다. 요단에 이르러서 나무를 같이 베어서 이제 거기다 집을 짓는 거죠. 그때 당시라고 해서 모두 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문 인력 당연히 있고요. 인부도 있고. 왜냐하면 아합 왕의 궁전이나 여름 궁전, 상하 궁전을 생각하면 토목공사하는 전문 인력들이 반드시 있는 거죠. 목수도 있고 미장이도 있고. 미장이 아시죠? 미장원, 미장이 말고. 그 사람들이 전문 인력들이 다 있는 거죠. 도배도 하고 또 거기다가 조각도 해놓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직접 짓는 것이지 전문 인력이 없었던 시절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 에피소드는 뭐냐면 그 중에 그 젊은이 중에 하나가 나무를 베다가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 겁니다. 제가 묵상집에 은도끼 금도끼 이야기라고 그렇게 썼는데 은도끼 금도끼 아시죠? 연못에 나무끈이 빠지니까 선녀가 왜 우느냐고 그러니까 토끼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금도끼를 가져오더니 혹시 이거 빠진 거냐고 어떻게 알았죠? 그래야 되는데 제 것이 아닙니다. 은도끼를 가져와서 이걸 빠뜨렸습니까? 은도끼도 멋지죠. 도끼를 은으로 만들다니 날은 잘 안 될 거예요. 은이 보관용이지 뭐 그게 은으로 누가 도끼를 하겠습니까? 뭐 제 것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근데 아닌데요. 그랬더니 이제 쇠도끼를 가져와서 이거냐? 맞습니다. 제 겁니다. 당신이 착하니까 은도끼도 가지고 금도끼도 가지고 쇠도끼도 가지고 그게 은도끼 금도끼 이야기죠. 근데 도끼가 물에 쇠도끼가 물에 빠져가지고 그 선지자 생도가 너무나 슬퍼하고 있으니까 왜 그런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빌려온 쇠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게 왜 성경에 뭐가 중요하다고 이 얘기가 왜 나오는가? 어려울 때 남의 걸 빌려왔는데 그걸 잃어버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게 왜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인 거죠. 더군다나 당시에 이 철기 문화, 즉 쇠로 된 물건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비싼 거고, 그리고 이 쇠도끼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땐 굉장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저희 시대의 얘기라고 해도 사파는 자루지만 빌려온 거를 잊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가 쉽겠습니까? 네, 그거는 변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도대체 변상할 만한 그런 게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어쩌라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어디 빠졌느냐 그랬습니다. 이쪽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게 요단강의 이야기였습니다. 요단강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강을 육지로 건넌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쇠도끼가 빠진 곳이기도 합니다. 다 같은 요단강이었죠. 엘리사는 기도하고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집니다.
그러자 중력이 바뀝니다. 나뭇가지는 쇠처럼 중력이 커지고 그 빠진 쇠도끼는 나뭇가지처럼 중력이 약해지면서 떠오르는 것이죠. 예, 이것도 사랑의 기적입니다.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쇠도끼가 떠오르지 않았다면 엘리사가 요단강에 헤엄을 쳐서 들어가서 자맥질을 해서 도끼를 찾아내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자연을 지배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자연을 지배해서 뭐 하려고 고작 쇠도끼 하나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실망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길을 잃은 우리에게 길을 찾게 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알은 뭐하는 친구죠? 예, 바알은 만신전에 가장 으뜸이 되는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하는 일은 자연을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다스려요? 풍산과 바람과 물의 신, 예, 그리고 예,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바알은 째째하게 쇠도끼 찾아내는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그런 일을 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고 그가 누구이간데 바람과 파도가 그에게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을 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것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그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자연을 지배하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바람과 파도를 때로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때로 물에 빠진 쇠도끼를 건져 올리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가버나움 성전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성전세를 받습니다. 반세겔 성전세를 받는데 예수님은 본인이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유대인이고 게다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성전세를 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논쟁하지 않으셨고 그 대신에 그 어색한 상황을 유머로 처리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를 한 마리를 잡으면 첫 번째 물고기의 입에 한 세겔이 들어있을 테니까 네 거하고 내 거하고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갈릴리 호수에서의 이야기죠. 베드로는 가서 낚시질을 했더니 고기가 낚였고 거기에 한 세겔짜리 동전이 물고기의 입에 들어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유머입니다. 예수님이 약간 장난을 치셨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그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상하고 섬세한 분이고 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침묵하고 우리에게 왜 이런 엄청난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를 원망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구체적이고 또 자상하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난 세월을 보니까 과연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아람 왕과 또 이스라엘 왕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아람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면서 당연히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엘리사가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전쟁에 잘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리고 좀처럼 모습을 나타내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는 공개적인 자리에 나서서 막 지휘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성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람과의 전투에서는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온 아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전투에서 적의 주력 부대가 어느 쪽 루트를 취하느냐, 그걸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죠. 거기에 방비를 하면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여호람이죠. 엘리사가 얘기하는 대로 하니까 이 아람의 공격을 다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불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섬짓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리 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복해 있고 저리 가도 매복해 있고 도대체, 그러니까 드디어는 이제 적전 분열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적 앞에서 자기 편끼리 분열이 생깁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죠. 왜 작전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편에 첩자가 있어서 적과 내통하는 자가 있구나. 네. 그랬더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비밀을 말합니다. 내주 왕이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왕에게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왕비와 하는 얘기까지 다 그가 듣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천리안이라고 부르죠. 옛날에 한국의 전설의 인터넷 공급업체 천리안 하이텔. 예, 그 천리안이죠. 예, 천리안인 엘리사가 있어서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러죠? 전쟁 필요 없다. 엘리사 잡아. 엘리사 잡아.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그를 잡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어? 사마리아에서 가까운 곳에 도단성이 있습니다. 그래, 군사를 보내서 도단성을 둘러싸고 그를 잡아라. 그래서 도단성을 둘러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도단성의 불병거와 불말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작은 디테일한 삶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뭐 대단한 곳에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사는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하고 장사하는 분들도 막 배 들어오면 엄청나게 너무 그것 때문에 가슴을 졸이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주님과 깨알처럼 동행하면서 그 이야기를 써나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비저너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뭐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비롯해서 훌륭한 분들이 비저너리가 많이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큰 이야기를 하다가 훌륭해진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작은 일을 위대하게 하면서 그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깨닫게 할 때 그게 비전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전 세계에다가 뭐 지사를 천 개를 세워서 그 다음에 뭐를 하고, 그런 말에 저는 별로 신용이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진 않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크게 해나가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도단성을 그들이 둘러쌉니다. 엘리사의 소재를 파악한 것만 해도 이 아람의 정보
책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엘리사는 그것도 숨기지를 않은 거죠. 그는 오사마 빈 라덴이 아니고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만 어디에 은닉해 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등장하는 게 이제 조수가 등장하죠.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환이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의 군대와 말과 마차가 성읍을 에워 쌌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자 이 게하시가 걱정을 합니다. 내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게하시의 역할은 약간 과장스러운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키호테의 조수 산초 판자와 같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셜록 홈즈의 조수 왓슨 박사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한번 더 읽을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산술적인 이야기 당연히 일 수도 있지만, 하늘의 군대가 그 전투력과 군사력이 같은 숫자라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7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잘 떠나지 않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늘 기적을 바라면서 어떤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지극히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을 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이게 참 모순되다 생각했어요. 서머세트 모험의 인간의 멍에처럼 필립은 더 이상 자기 다리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거죠. 인생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어릴 때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야 되는 인간의 멍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극히 합리주의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또 그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뭐를 믿길래 그래, 세상 사람이 물어보면 그런 게 있어 얘기를 해주세요. 어찌 알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알게 돼. 그게 맞습니다. 무책임하지 않느냐고요? 아니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겠거나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자취를 보면 그 가운데 우리 외에 또 다른 분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한 것을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도단성을 불러싼 불명거와 불말과 주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는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그렇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뭐 유유우우 이거 금칙부호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쓰지 않으려고 하고요. 큰일 났다 이 말 안 쓰려고 하죠. 오래된 우리들의 육체적인 습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십니다. 바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불병거와 불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이제 옵니다. 왜 와요? 잡으려고 오는 거죠.
엘리사 한 사람 잡으면 세상이 끝나겠다. 아람 사람이 생각하는 큰 아람 왕이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등대입니다. 등대 하나 꺼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등대이고 엘리사이니까 몸 조심하십시오. 예, 몸을 잘 보존하셔서 잡히지 마세요. 세상에 잡히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전력입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자부심도 없이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예, 그리고 그 전력의 핵심 요충지인 교회에 와서 마치 제임스 본드가 영국 정보부에 들어가듯이 가면 어떻게 해요? 제임스 본드에게 특수무기 다 주잖아요. 예. 살인면허도 있는데 라이센스, 최신 무기, 모든 컨비니언스 다, 모든 그 도구들 다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력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울상짓지 마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사역하면서 피곤하고 무거운 표정 짓지 마세요. 여러분은 제임스 본드이고 또 엘리사이고 절대 전력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네. 원수마귀가 여러분 한 명 쓰러뜨리면 다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약한 모습하고 피곤해 힘들어라고 얘기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곳에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천사가 흠모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내려오니까 기도해서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엘리사가 가더니 갑자기 가이드로 나타났습니다. 안 보이니까 엘리사가 가서 그 길이 아닌가 봐요. 이 성읍도 아니에요. 엘리사 있는 성읍 찾죠. 엘리사 없다. 이 성읍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가리니까 저를 따라오세요. 친절하기도 하시죠. 아람 군대가. 재밌죠? 그래서 성경이 재밌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적의 본산이죠. 그래가지고 도단성을 둘러싼 그들이 이렇게 안 보여서 엘리사 가이드 따라가다 보니까 사마리아에 이르렀습니다. 네. 사마리아 포로 수용소에 가보니까 여호와의 이불이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그들이 눈을 떠보니 사마리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 보고 신이 났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다 했거든요. 뭐 정보도 줬지 그들을 데리고 왔지. 그럼 갑자기 엘리사가 아버지가 됐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명령만 내리시면 예, 저들을 진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진멸시키는 거 이것을 하래 헤렘 거룩한 전쟁 그래서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그러면 한번 살육전을 벌이겠다는 것이죠. 분풀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왕의 머리를 한번 딱 때리는 거죠. 정신 차려. 이게 지금 거룩한 전쟁이야. 예? 저들이 잠깐 내려왔다고 해서 지금 서로 치고받고 하는 일이 상사인 이때에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라고 어찌 치겠습니까? 이건 거룩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도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뭐 인질 구출 작전이라든지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한 거라든지 하나님이 구속사의 모델을 세우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상을 척결하고 하는 싸움이라든지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에게 진멸할 권리가 없어. 떡과 물을 그들에게 주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호람이 순종하죠. 엘리사의 영향력입니다. 그는 병권도 없고 지휘권도 없고 아무런 직책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있으므로 그에게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무슨 다른 직책과 권력을 얻어서 알고 보니까 그가 이 프랑크푸르트의 엄청난 땅부자이고 지주여서
어쨌든 그와 함께하면, 아니면 그가 하고 있는 유통업이 어마어마한 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결국 가까이 지내면 뭘 해도 하나 도움이 되거나, 모든 물류를 다 장악하고 있어서 사업하려면 그 사람 통해야 그래도 뭔가 최소한, 아니면 어려울 때 아쉬운 소리 한 번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쪽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해서 그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길이 되고, 또 눈을 열었다 닫았다 하게 되는, 또 우리는 결정적인 가이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니 여전히 역시 그렇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 여기가 유럽의 플랫폼이고 또 진원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이 그렇게 판단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아직도 너무나 많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급합니다. 유럽 CBMC 기독 실업인회 유럽 전체 컨퍼런스가 올해 전반기에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한 꼭지 말씀을 전했었고요. 이번에도 11월 27일에 있는데 며칠에 걸쳐서 아마 있는 것 같고요. 저에게도 말씀 이번에도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동희 목사님이 선교사들에게 보냈던 몇십 년 전의 메시지죠. 네. 그 메시지가 생각이 났고 또 그게 제 마음에 있어서 제목을 전했습니다. 말씀 제목은 시간이 없다, 속도를 내라 했습니다. 주님이 제 자신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이 물론 조급해져서 일을 그르치는 그런 조급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사환과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도 한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황금기와 전성기,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제깍제깍 타이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 속도를 내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본 있고 투자된 게 있으면 끝없이,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자본이 우리를 끝없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에 우리가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우리가 30개 교회 큐티 세미나 하자,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이제 목표에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중반전까지 불가능에 가까워서, 근데 하나님과 약속한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 안 했다면 아마 그런 이유일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작한 거죠. 30개 교회 그 대기나 하는 얘기야. 하는 데까지 해보지. 하는 데까지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헌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했던 것들은요, 어느 순간에 보면 다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음과 결단을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할 수 있을 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멘 하고 해서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길가에서 옛날에 지인들 만나면 근데 아직도 교회 다녀요? 좀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다니고 있는데 아 그렇구나. 왜냐면 요즘 잘 안 다니거든요. 요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있나요? 저도 뭐 좀 가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아직 안 뭐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지속되는 거 없죠. 아, 요즘 우리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제가 독일에 와서 처음에 독일 사람들도 이제 유학 와서 좀 사귀고 그랬더니 탁구 페어라인에 가서 탁구를 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까요? 탁구 안 친 지 오래됐는데 운동도 할 겸 탁구 페어라인에 갔더니 독일 사람들이 사갖고 이제 팀을 짜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패널도 쓰잖아요. 패널도. 그러니까 신기하다고 다들 이렇게 쉐이크 핸드 치는데 우리 쉐이크 핸드가 또 신기하고 패널도 치니까 독일 애들이 와서 다 시합을 해보죠. 패널도 치는 사람은 이제 텔레비에서 중국 애들 치는 것만 봤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사귀고 있는데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그만뒀어요. 제가 탁구 치러 독일이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한 2년 있다가 그 페어라인에 있던 독일 친구를 만났습니다. 시내에서 어떻게 다 만나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그 친구가 그냥 굉장히 잘 쳤어요. 그 레기오날 리그 뭐 해서 잘 쳤거든요. 그래서 너 요즘도 탁구 치냐 그랬대. 아, es gibt andere Dinge im Leben. 인생에 다른 일도 있어. 뭐 탁구 뭐 언제까지 치는 거니? 그 다 지나간 거야. 뭐 그렇게.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건가요? 뭐 2, 3년 전에 특사하면서 눈물을 쏟고 결단했던 얘기. 아, 지금 다 지나갔어요. 지금은 또 다른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주시지 않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타오르게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내가 가서 결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인생에 하나님이 와서 결산하실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대차대조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결산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작고 중요한 이야기, 쇠도끼 찾아내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 말을 대답해야 되겠습니다. 그 시간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속도를 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죠.